오장불패 6단계는 나의 파트너, 내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찾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내 짝꿍을 찾아라! 내 짝꿍을 찾아라! 대표 선수 한 명은 안대와 장갑을 끼고 상대팀 선수 5명의 손을 만져본 후 누가 진짜 내 짝꿍인지 맞춰야 한다. 상대팀에 숨어있는 짝꿍을 찾으면 승리! 우리 저 노장팀 다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네. 노장팀에서는 조동빈, 심애자 부부 나오시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나와주세요. 두 손을 꼭 잡고 자, 나오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네. 아니 금실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잘 나셨어요? 모르지요, 나도. 어떻게 잘나는 그러면 우리 본인들은 몰라. 사부님은 아시고 부인은 네네. 아실까요? 예. 네. 그만큼 노력하니까. 자, 아내로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네네. 될 수 있으면 잘하려고. 잘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냥 잘하는 게 어려워요. 네. 참고 잘하면 돼요. 이 어머님께서 그 어머님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 네, 친정에 좀 갔다 오겠다는데 뭐하러 친정 가냐고. 그래서 안 간다고. 어? 그분이 바로 이분이셨군요. 네. 어르신. 아니 친정 가는데 왜 이렇게 또 반대를 하셨어요? 아이 뭐 이렇게 친정에 자주 댕겨요. 오. 아. 이제는 안 그러시죠? 이제는 뭐 안 그러시죠? 그러시죠? 초창기 네. 때 그러셨다는 그럼요. 얘기죠. 그죠 어머니? 그렇죠. 네. 지금 네, 하나도 네. 안 가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조동빈 어르신께서 아내 우리 심혜자 여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내만의 손에 저 특징이 좀 있습니까? 없죠. 없이요? 아유 왜 물어봐요 그냥 빨리 해요 막 이런 뜻이 그야말로 충청도 스타일입니다. 예. 단답형으로 네 대시요 그냥 없이요 그냥 네. 해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안대와 장갑을 좀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조동민 어르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아내 얘기입니다. 네. 내가 심혜자 아내입니다. 아, 첫 번째가 심혜자시래요. 네. 네. 지금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 그 성함을 더듬거리긴 하셨어요. 이것도 저희 작전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심혜자 여사입니다. 심혜자 여사입니다. 심혜자씨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심혜자씨 목소리입니다. 심혜자입니다. 어우,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에요? 와, 자, 아주 확신하시는데요. 자, 네 번째 심혜자여사입니다. 네. 제가 심혜자예요. 어때요? 비슷한데요? 아, 비슷해요? 아. 제가 듣기엔 다 비슷비슷해요. 네 분 다. 지금 이제 네. 마지막 심혜자여사입니다. 제가 심혜자입니다. 아, 애교스러우셔라. 자,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목소리만 들어서는 몇 번인 것 같아요?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 같다. 결정적인 히트. 네, 손을 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잡고. 네. 네. 자, 조동빈 어르신. 자, 자, 손 내밀어 주세요. 자,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네 손만 잡아주세요. 딴 데 잡지 마시고 손만. 네. 아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시면 안 되고. 자 1번. 자 두 번째. 자 1번 어떠셨어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2번은요? 아 지금 그 손목을 안 되고요. 네 손만. 네 2번 어떠세요? 2번은? 긴 것 같은데. 긴 것 같고. 네. 심혜자입니다. 심혜자씨래요. 자, 3번. 네. 자, 3번 어떠세요? 3번이 기네요. 3번이 기예요? 아까 4번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목소리 모르겠더라고. 목소리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또 4번. 아까 4번이라고 하셨던. 네.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자, 희한하네요. 자 그럼 조동빈 어르신 이쪽으로 와주시고 아까 목소리로는 4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손을 잡고 결정적인 손을 딱 잡아서는
3번? 뭘 보셨는지 3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 2, 3, 4, 5번 중에 과연 아까 4번은 목소리였고 손을 잡는 순간 3번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몇 번이 본인의 아내 심혜자 여사님입니까? 최종 선택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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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자, 보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 한번 박수 좀 해주시죠. 한번 안아주세요. 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한번 꽉 좀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보고 싶으셨을 텐데. 한번 안아주세요. 아무 쑥스러워하고 그러세요, 네. 저분. 네. 아. 아들만 몇 두셨어요? 넷이요. 넷? 사남매. 우리 아이들 한번 이름 싹 부르면서 자제분들 이름 부르면서 TV 한번 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어머님도 같이. 정구요, 은구요, 세구요. 아빠 텔레비전에 나왔다. 왜 공도 빼먹었어? 아, 근데 왜 세 명밖에 없어요? 지금 아들 넷이라는데. 하나는 집에서 살지. 아, 집에서 같이 있어서.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요. 한 명 서운하네요. 네.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네. 창구야. 창구, 은구, 세구, 군구. 아빠 텔레비에 나왔다. 잘 좀. 아, 엄마도 나왔는데 아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아빠 엄마 같이 나왔다 그래. 예, 네. 네, 엄마도 나. 다시 처음부터. 네. 자, 네. 창구부터. 자, 시작. 창구야, 은구야, 세구야, 군구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지켜봐라. 네. 아니 뭘 지켜보라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다시 창고부터 다시. 아니 뭘 어떻게 지켜보라고. 네. 야, 힘드네요. 네? 뭘. 자, 이쁘게 나왔는지 아니면 또 엄마 아빠 용돈이 많이 모자라다. 돈 좀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다시 창고부터 시작. 창고야, 은구야, 세구야, 군구야. 아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엄마랑 둘이 나왔어. 그래서 좀 욕도 좀 많이 달고. 아, 우리 어머님도 한 말씀. 네. 이걸로 하고요? 네, 네, 네. 창구, 은구, 세구, 곤구, 엄마, 아빠 이렇게 좀 뭐요 방송하시다 해서 나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잘 보고 우리 며느들, 손자들 다 건강해라. 아, 좋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또 마음에 또 입장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두 분도 건강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불패팀 도전. 네. 이번에 나오실 부부는 이일성 조순분 부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환영해 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아, 두 분이 마치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신랑과 신부처럼 이렇게 아니죠. 들어오셨습니다. 네. 손이라도 꽉 잡고 나오시지. 왜 이렇게 그냥 나오셨어요? 조금 잡았어요. 조금? 네. 얼만큼 잡으셨어요? 새끼손가락만? 스치셨어요, 그냥. 아, 스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셔서 네. 손 대고 이렇게. 두 분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꽉 좀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꽉 좀. 네. 이렇게라도 한번 잡아야지. 꽉. 아유, 네. 네. 어머니, 일부러 못 잡게 하신 거예요. 좀 이따가 저 못 맞추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어디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아? 손을 많이 안 잡아보셨어? 안 잡아봤어요. 오늘 실컷 잡아보세요. 손을. 여기서 한번 잡아보셔. 실컷 한번. 안 잡아도 네네. 아니 근데 어르신 그동안 네. 왜 아내의 손 이렇게 잡아보실 일이 안 잡아봤어? 못 치게 애들은 7씩 나. 에? 애들 7씩이나 났어요? 세상에. 여러분 손은 안 잡아도요 얘는 생깁니다. 그런데 희한하네. 이야, 희한하네. 세연. 세연. 세자. 세자. 조연. 조연. 성연. 성연. 광연. 광연. 차연. 차연. 삼남삼녀? 아니야. 사남이녀. 사남이녀. 연차 돌림이네요. 예. 아, 막내는 몇 살이에요? 지금 서른이에요. 서른? 네. 야, 막내들도 서른이네. 네. 장가 갔고요. 딸인데요. 아, 아직 안 가세요?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네. 아, 엄마 아빠 닮았으면 이쁘게 생겼겠는데. 엄마, 일하느라고 시집 안 갔어요? 엄마는 지금 좀 이쁘진 않아요. 애들은 다 그냥 괜찮아요. 아, 예, 별 말씀을. 미인이시죠. 그러면 막내까지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좀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네, 소원이 네. 그거예요. 지금 1년 남았는데. 예. 어떤 사위감이었으면 최고겠다. 사위감, 이런 사위감이 뒀으면 좋겠다. 아, 요런 요런 요런. 아, 아, 배동성 씨 같은. 제가 괜히 일찍 장가 갔어. 괜히 장가 갔어. 괜히 장가 갔어. 아, 상당히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미션은 네. 눈을 감고 또 장갑을 끼시고 사랑하는 남편 이일성님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네.
예. 저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오늘의 멘트는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야 어때요? 이 목소리 사랑 고백 나의 남편의 사랑 고백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아 얼마나 좋아 나긋나긋하니. 말투가 약간 조승부 씨 하고 올라갔어요. 아, 남편의 오케이. 말투가 아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니시다. 예. 두 번째 조승자 이일성님.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 아니요. 아니시라고요? 아 확실하게 아하. 아니라고 하셨어요. 음성 변조라도 알아. 들으시네요. 네. 모르죠 이제 어떻게 자, 될지. 네. 네. 자. 근데 길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네. 자, 세 번째.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와. 야, 반갑습니다. 오, 나 신성일 씨가 온 줄 알았어요.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아주 네. 저돌적인 사랑 고백 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네. 이일성님.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번째 사랑 고백은 나의 남편 아니다 하셨고요. 자. 다섯 번째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아니야? 아니 예? 첫 번째가 조금 긴듯해서 첫 번째가 좀 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아, 첫 번째 첫 번째 자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한번 다시 들려주세요. 다섯 번째인데요? 네, 네. 자. 다섯 번째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아니 왜 우세요 사랑하신다면서. 자, 다섯 번째 그러면은, 일단 자 현재 예. 1번 도보까지 몇 번인가요? 자 지금 현재는 첫 번이 조금 긴데 첫 번째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자 자 손여기 씨 네 손만 네 오케이 자, 아니에요? 아까 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2번. 자, 네. 아, 뭔가 손한 특징이 있나 본데요? 아니요. 하하. 자, 그러면 목소리도 아니고, 네, 네 손도 아니고, 그럼 없는 거 아닌가요? 주로 아니 왼손을 공략하고 계세요. 자. 아니요. 왜 아니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손이 네. 네. 자, 네. 네. 하는 이 핸드폰이 커. 손이 커요? 아, 커. 네. 아.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긴가? 민가? 긴듯 핸드. 예. 긴 듯해요? 오른쪽 한 번 더. 예. 긴 듯해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고. 어, 긴 거 같아? 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여기 그 이 전에 네 번째 분이요. 다시 한 번만 살짝 됐습니다. 아우 어디까지 가세요? 그만 네. 자 그래요? 자 1, 2, 3, 4, 5번 중에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4번 맞나 안 맞나 확신을 해드리기 위해서 목소리 듣고 결정하세요. 자 맞나 안 맞나? 변조된 진짜, 목소리입니다. 진짜 4번입니다. 아, 네. 네. 조승부 씨 사랑합니다. 긴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분 중에 몇 번? 아까 네 번째가 네 번째. 4번! 자 네. 안대를 벗어 주세요. 4번. 1, 2, 3, 4 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아 주세요. 두 분 한 번. 알아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다른 애들은 참 지금들 대학교 다닌다 뭐 대학원은 다닌다 그 공부들을 열심히 참 최고 학벌을 다니고 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애들한테 항시 그 좀 죄스러운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어느 분이세요? 예, 큰 애가 얘가 큰 애고 둘째 아, 애들이 저들이 상의해가지고 한 거죠. 여기 저 망고 부모들 속이나 새기고 하면 그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고 또 그런데 그게 그런 거 하나도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것이 아주 잘 커졌다는 생각이 들죠.
야, 너희들 열어놨네. 그냥 아무 탈 없이 지금껏 누구한테도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예? 누구 자식 뭐 소리 나쁜 놈 소리 안 듣고 이렇게 너희들이 커져서 뭐 아버지 엄마는 아주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아주 고맙게 커져서 아주 고맙다. 자, 이번 경기는 건강정보와 재미있는 게임이 어우러진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7단계 이름하여 건강을 잡아라! 건강을 잡아라. 각 팀 대표가 나와 건강상식 문제를 맞히는 게임. 문제를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의 공을 재빨리 들고 와야 한다. 많이 맞힌 팀이 승리. 네, 게임을 통해서 건강 상식을 한번 쑥쑥 키워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좋은 말씀 주실 대전 선병원의 외과 최동진 의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건강 상식 퀴즈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제 외과의 영역 중에 네. 저희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대장암과 관련된 네. 분야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이고 유익한 상식을 네. 저희가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대장암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요즘 발병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대장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식습관이 네. 서구화되면서 네. 대장암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서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방법이 됩니다. 방법이 아닌 거.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1번 대장 내시경, 2번 복부 초음파, 3번 엑스레이, 4번 PET-CT 검사. 자, 이것 중에 네. 대장암을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코끼리 코 좀 숙여주시고. 자, 어르신 이제 코끼리 코. 코끼리 코. 코끼리 코. 네네네네. 자, 세 바퀴입니다. 준비. 준비 시작. 자, 한 바퀴. 자, 두 바퀴. 자, 한 바퀴 더. 자, 세 바퀴 더. 세 바퀴, 세 바퀴. 네. 한 바퀴 더. 네. 자, 가세요. 코끼리 코는 푸셔도 됩니다.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자, 하나 가져오세요. 자, 3번을 고르셨고요. 네. 자, 우리 아버님께서는 자, 만지작거려서 공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오셨습니다. 자, 2번을 가져오셨고요. 네, 복부 초음파. 자, 저희는 네. 복부 초음파를 가져오셨어요. 자, 이걸로는 대장암을 발견할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러는데. 네. 왜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거 같아요. 왜냐? 대장이면 복부보다는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부의 위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거 하지 절대 대장은 이 복부 초음파로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 저희 장경자 어르신께서 3번 엑스레이를 가져오셨는데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요? 네. 한번 엑스레이 해볼까 하고. 아, 그냥 엑스레이가 마음에 드셨구나. 아, 선생님께서 네. 네. 자, 가운데로 나오셨어요. 네. 예,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물론 이제 대장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내시경은 네, 네. 틀림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PET-CT라고 돼 있는데요. 네. PET-CT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 네. PET-CT라는 거는 네. 우리 몸에 이제 암 세포가 작은 형태로 돼 있을 때 검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PET-CT 검사로도 혹시 대장암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이 네. 이제 골라주신 복부 초음파와 네. 엑스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자, 저희는 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네. 엑스레이, 엑스레이. 자, 네. 몇 번인가요? 네. 정답은 2번 복부 초음파는 네. 많이 진행된 암인 경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답 3번 엑스레이 맞습니다. 대장암에 관련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장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습관. 자, 이 습관을 직접적인 영향. 네. 야, 저도 봐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 네. 습관은 대장암이 걸리기 쉬운 습관이에요. 자, 네. 보죠. 1번 육류 과다 섭취. 아, 고기를 많이 먹는다. 2번, 고기를 많이 먹으면 대장암 걸린다. 네, 네. 2번 채소 과다 섭취. 채소. 아, 채소 그리고 야채. 네. 3번 술. 술. 4번 담배. 담배. 과연 몇 번일까요? 1, 2, 3, 4번 중에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끼리 코. 자, 준비. 준비 시작. 자, 빨리 도세요. 한 바퀴. 오, 빠르다. 두 바퀴. 한 바퀴 더. 제발 가세요. 가세요. 오. 와, 몸싸움 하시네요. 자, 4번 골라오셨고. 네. 자. 그리고 이용해 주신 3번. 좋습니다. 자, 저희는 4번 담배라고 가주셨는데 담배가 대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은 그런 게 걸리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배는 뭐 폐에도 안 좋지만 전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네. 3번이 술. 술. 술을 마시면 대장암에 직접적으로 걸릴 수 있다. 근데 사실 담배나 술이나 다 안 좋긴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술을 고르셨어요? 술을 먹으면 몸에서 막 불이 나고 복개니께 이상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육류, 채소, 술, 담배 중에 몇 번입니까? 네, 이 가운데 이제 정답은 1번입니다. 에? 아, 오답이네요. 술도 아니고, 3번, 담배도 3번. 아니고. 야. 이야. 먼저 담배 말씀드리면 담배는 폐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죠. 네. 하지만 대장암과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술도 뭐 과하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네. 술은 특별히 이제 간과 관련해서 간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걸 유발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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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장암과는 큰 연관성은 없겠습니다. 고기를 이제 과하게 섭취하시다 보면은 네. 이제 고기는 주로 이제 대장에 오래 머물려 있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기 네. 고기류 같은 거는 근데 고기류에서 이제 그 조리하면서 특히 이제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제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이제 대장에 오래 머물려 있으려는 그 관성 때문에 네. 대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쉽게 또 의학 상식을 이렇게 풀어주신 대전선병원 최동진 의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불패팀 승리! 고향마을 어르신들의 유쾌한 웃음과 재미난 게임이 어우러진 신명나운동의 노장물패 마지막 8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이름하여 박을 터뜨려라! 박을 터뜨려라! 각 팀 대표 4명이 나와 2명씩 릴레이로 공을 굴려 들어와야 한다. 먼저 도착한 팀부터 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박을 빨리 터뜨리는 팀이 승리! 자, 그럼 마지막 경기를 앞서놓고요. 네, 우리 저 노장팀의 우리 응원단장 최용구 어르신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분녀들 열심히 뛰어서 1등 합시다! 네! 자, 우리 남성팀이냐 여성팀이냐? 여성팀이냐 남성팀이냐? 노장팀이냐 불패팀이냐? 불패팀이냐 노장팀이냐? 자, 준비! 출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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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비슷합니다. 자, 비슷비슷해요. 자, 아, 조금 더 속도 내주세요. 자, 불패팀. 자, 두 번째 팀 출발. 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같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비슷비슷합니다. 두 분이 호흡을 좀 맞춰주세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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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자, 양팀 출발. 자, 자, 이제 박을 터뜨려 주세요. 불패팀 박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자, 노장팀도 다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불패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노장팀도 노장팀도 다 왔어요. 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노장팀이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장팀 승리!